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봅니다. 저희는 우둔하여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사탄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이 대단한 이유, 성경 암송이 대단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성경 암송이 대단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것이 암송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 암송이 대단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이 대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다 할 때 세상에 보면 대단한 것이 정말 많죠. 사람들이 보고 한 입에 이렇게 대단할 수가,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 미라클, 원더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정말로 많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때, 또 인간의 창조물들을 볼 때,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볼 때, 그리고 또 한 인간의 그 업적과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용기를 내는 그런 부분들, 또한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면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가게 되잖아요. 세상에 이 많은 물이 다 어디서 왔어? 이야, 정말로 경이롭다. 대단하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뭐 거대한 자연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요, 야,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또 인간의 창조물들을 볼 때, 뭐, 지금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피라미드나, 또한 그, 만리장성 같은 거, 타지마을 같은 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태국의 와다룬 그 사원 같은 걸 볼 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곤 합니다. 대단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입니까? 과학과 기술을 볼 때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잖아요. 비행기 그 고철 덩어리가 그 하늘을 날아서 전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라이트 형제가 그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대단하다. 또 컴퓨터를 저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책을 쓸 때도 다 컴퓨터로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거든요. 예전에 1980년대에도 컴퓨터 한 대가 400만 원, 500만 원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컴퓨터와 지금의 컴퓨터는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가격은 또 엄청나게 싸졌죠. 컴퓨터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스마트폰은 여러분 지금 다 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들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스마트폰을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또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을 볼 때 이게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인간의 그 업적과 용기, 그 죽음 앞에서 수많은 핍박 앞에서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그 용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넬슨 만델라,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저는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한국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볼 때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있구나. 그러한 그 인간의 업적과 용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예술과 문화를 보면서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같은 거, 베토벤의 교향곡, 뭐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그런 작품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고 가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는 대단한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단한 것이 많지만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이 그 대단한 것보다 더 대단해요. 그랜드 캐니언의 그 폭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있고 항공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AI가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경의에 차서 대단하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것들을 다 합쳐도 저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암송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 성경 암송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암송 사역을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자기가 성경 암송 사역하니까 뭐 그거 자기가 하는 게 제일 대단하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이 그 대단한 것들, 그 작품들, 예술들, 뭐 컴퓨터, AI 그런 것을 다 통틀어도 이것은 성경 암송과 비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성경 암송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도 놀랍지만 사람이 변하는 기적은 그거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자기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과 딸 때문에 그리고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까지 태우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들어가는 자기 아내와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5천 원 이상 헌금하고 오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 두 번 다시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 전에는 태국의 한 그 지역에 교회를 자기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태국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야 정말로 당신의 변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성경암송 사역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성경암송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길가밭이고 때로는 돌밭이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우리의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 위대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암송 사역이 정말로 어려운 것은 가라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경암송의 사역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회방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방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안 가져,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이 막 일어나서 저항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 있다면 그건 영적인 일이고 그건 정말로 선한 일이고 그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할 때 사탄에게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해방을 한다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이다.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제가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태필린 복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암송이 대단한 이유라는 제목인데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자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33절을 보게 되면 31절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미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그 크기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나무보다 자라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적용해 본다면 이 작은 씨앗은 이 성경 암송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작은 씨앗 같은 성경 암송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이 없죠. 그렇죠? 겨자씨처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자라나겠어? 그런데 마음에 심기고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할 때 그 누룩을 조금만 넣잖아요?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루 서말에다가 정말로 요만큼의 그 누룩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섞어놨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큰 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누룩처럼 미미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 암송에 적용을 보면 성경 암송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내가 성경 암송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갑자기 모세의 광채가 얼굴에서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정말로 미미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겨자씨는 정말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고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겨자씨는 큰 나무를 이루고 누룩은 큰 반죽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처음에는 무시할 만하지만 처음에는 너무너무 미미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겨자씨의 비밀도 그렇고 또한 누룩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요 모두 성경 암송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성경 암송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시대를 바꾸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저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성경 암송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다윗 리빙스톤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리빙스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나는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한 이야기예요. 성경 암송은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 암송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18인치입니다. 18인치입니다. 성경 암송은 이 길을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고 D.L. 무디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무디는 이렇게 성경 암송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무디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성경 암송이, 내가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영적 무장을 강화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라고 무디는 이야기했어요. 무디가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학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탁월한 언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구두수성강에 불과했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그가 성경 암송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는 나는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자 나침반이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고백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조지 물러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브리스톨의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살려냈던 그 조지 물러의 응답 비결은 바로 성경 암송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나의 신앙을 붙드는 힘이다. 성경 암송은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나의 신앙을 붙드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암송은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영국을 살리고 감리교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프로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스프로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존 맥아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암송은 성령의 검을 항상 준비시켜 놓는 것이다. 이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도 없이 총도 없이 터덜터덜 나가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이 뭐냐? 성령의 검을 붙드는 일이라고 이렇게 존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코리텐붐, 네덜란드의 그 코리텐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마음에 암송에 두면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코리텐붐, 여러분 그 언니와 함께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견디게 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성경을 지참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그 고난의 때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하는 힘이 된다라고 코리텐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분의 뜻으로 인도되도록 합니다. 성경 암송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이 모시는 그런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는 영적인 삶이 그분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또한 빌그리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보네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여러분 성경 암송 해보시면 성경 암송이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내 공허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되새김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갖다 비판하며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 암송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단순히 읽지 않고 그 안에 나오는 구절들을 외워 내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암송된 말씀은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나를 이끌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줍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단순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들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송된 말씀은 인생의 모든 길에서 나를 이끌고 어려운 속에서 위로를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이야기합니다. 차슬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다. 언제나 필요할 때 그 보물을 꺼내어 우리의 영혼을 부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외에도요, 정말로 성경 암송이 대단한 것은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큰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성경 암송 위에 세워졌던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성경 암송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성경 암송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 암송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겨자씨와 그 누룩의 비밀을 통해서 마치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큰 나무가 되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암송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암송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경 암송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국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요, 성경 암송의 달인이었습니다. 맹인 전도자였던 백사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사랑의 원자선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 모두가 다 성경 암송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초기 기독교 그 어려운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성경 암송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암송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되고 그 온 반죽을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암송에 더욱 매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의 능력, 성경 암송이 대단한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성경 암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힘의 저력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았고 누룩과 같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